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보면 굉장히 많이 써요. 자소서나 면접에 쓰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됐다는 거. 그러니까 스타기법이 나온 지가 한 6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여러분은 그 공식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만 쓰면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 공식에 따라서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스토리텔링 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스타기법을 하면 오히려 오바스럽다는 거. 그게 이제 정말 당황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연결고리를 한두 군데 쓰면 되는데 여러분이 다 씁니다. 성장 과정 좋고 그래서 이거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잘할 수 있다. 매 문단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심사하다 어떻게 하라? 자꾸 얘기하지 마. 짜증나.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오거지로 막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 성장 과정은 다 공대는 어렸을 때 뭔가를 자꾸 구매하고 은행 간 친구는 어렸을 때 금전 출납부 용돈 기입자로 다 그런 거 쓰고 있어요. 자꾸 의도적으로. 세 번째는 연결고리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얻은 의사소통 능력을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신규 고객을 상담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연결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 예 그래서 고객 만족도 1위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추상적으로 연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연결고리를 굳이 하고 싶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결하라. 그것도 매 문단마다 하면 이상하잖아. 직원 동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가 다르냐고. 결론은 뭐냐. 그 스토리텔링은 약간 버리는 거예요. 친절하게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설명 안 하기도 애매하잖아. 한두 질문이면 하자고, 한두 질문이면. 대부분의 이제 여러 가지의 항목들 있잖아요. 항목들이 있는데 꼭 쓰는 거 있잖아. 직원 동기 입사 후보 여기 있잖아. 거기에 연결하면 되지. 다른 쪽에는 제가 연결하지 말자. 차라리 이러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라고만 놔두면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이 읽으면서 이 친구는 우리 회사 마케팅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상상한다는 거. 그렇게 상상하게끔 그냥 놔두자고. 본인의 목으로 놔두자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공식적으로 쓰고 자꾸 계속 반복. 면접 가서 하나의 질문하면 아 예 그래서 제가 마케팅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면 답변하면서 그래서 마케팅 잘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면접관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가 이러죠. 반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 자소서도 전체 여러 질문 중에 지원 동기 입사 후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상품 기획 파트에서 저만의 이런 창의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자꾸 스타 넣어가지고 모든 걸 스타로 풀고 있고 경험 정리할 때도 스타 표 갖다 놓고 그걸 정리하래. 정리가 돼요? 정리하다 보면 그거 숙제인데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은 뭐냐. 얘기했듯이 스타기법 버리자고. 강사님이 취업 강사가 얘기하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자꾸 얘기한다고 스타기법 버려. 강의를 버렸으면 좋겠어. 본인만의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노력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습니다 라고만 마무리해도 된다고. 그것만 마무리해 놓으면 인사 담당 면접관이 알아서 오 좋아 이 친구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게 계속 가다 보면 거의 요즘에는 지원 동기 입사 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아예 그래서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할 때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오 앞에 거와 그대로 이어지면서 아 이 친구는 정말 잘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자꾸 공식 만들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계속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잖아 실제. 아직 암승이잖아. 스타기법 미안하지만 과감히 버리라고. 본인만의 논리 그리고 연결고리는 지원 동기 입사 보고회나 하면 되고 얘기하더라도 하지 말자 그냥 제발.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은 남들이 하는 거와 다르게 안 좋아요. 남들이 다 따라한다면 안 해야지. 합격자 자기소개도 남들이 다 보고 한다면 난 안 보야지. 그게 더 맞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남들을 따라하게 해서 아 기본이 남들이 다 스타기법을 쓰기 때문에 나도 스타를 해야 돼 라고 강박관념 가지고 있어. 그럼 다 똑같은 자소서 똑같은 게 다 나온다는 거. 기업은 똑같은 사람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을 원해요. 아시겠죠? 결론은 스타기법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고. 과감하게 스토리텔링은 버리는 게 낫다. 한두 군데만 쓰고 면접도 한두 군데만 어필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스타기법 버립시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